영탁의 멋진 3월, 최고 7명이 잘생긴 가수들이 관객 투표로 공개. 안녕하세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가수 영탁을 비롯한 최고 7명이 잘생긴 가수들이 3월 초에 공개되었다. 이찬원, 장민호, 정동원, 김희재, 임영웅, 영탁, 황영웅까지 총 7명의 가수들이 관객 투표를 통해 선정되었다. 이들의 출연으로 3월은 화제의 중심이 되고 있다. 이들의 선정 과정은 관객들의 열렬한 참여와 투표로 이루어졌다. 각 가수들은 자신의 매력과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최종 투표 결과를 좌우했다. 이 참가자들은 다양한 음악 활동과 무대에서 끊임없는 노력과 열정을 보여왔다. 그들의 음악은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으며 잘생긴 외모 또한 많은 팬들의 관심을 끌었다. 특히 영탁은 최근 트로트 음악계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주목을 받고 있는 가수 중 한 명이다. 그의 참여로 인해 이번 이벤트는 더욱 화제를 모으고 있다. 영탁은 다채로운 음악 스타일과 뛰어난 가창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포부와 열정은 음악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가수들은 자신의 음악적 실력과 매력을 선보이며 팬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이벤트는 음악계의 다양성과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번 행사로 인해 더욱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최고의 7명의 가수들이 모여 함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는 점이다. 이들의 콜라보레이션 무대는 음악 팬들에게 큰 기대와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들의 멋진 음악과 카리스마 있는 무대는 음악 팬들에게 새로운 감동과 추억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이번 이벤트는 음악 팬들에게 큰 기대와 함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무대를 기다리는 팬들의 마음도 높아지고 있다. 한편 가수 영탁이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영탁은 지난 2주 동안 공식 일정에 거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는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되고 있다. 일부 소식통에 따르면 영탁의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는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아마도 3월 발매될 것으로 보인다. 영탁은 이번 음악 프로젝트에서 자신의 색깔과 매력을 더욱 발휘할 예정이다. 영탁은 또한 새로운 장르와 스타일에 도전하며 팬들을 놀라게 할 것이다. 영탁은 이번 음악 프로젝트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다. 영탁은 저는 새로운 음악 프로젝트에 대해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 팬들에게 좋은 음악과 무대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저는 팬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영탁은 이번 음악 프로젝트에 대한 팬들의 반응과 관심이 어떤지 궁금해하는 팬들이 많다. 영탁은 이미 전국노래자랑과 싱어게인 등의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뛰어난 가창력과 매력을 보여줬다. 영탁은 팬들의 사랑과 응원을 받으며 팬앤스타 솔로 랭킹에서 2위를 차지했다. 영탁은 또한 나훈아와 함께 2024 라스트 콘서트 갈라쇼에 출연할 예정이다. 영상은 여기서 일시 중지하겠습니다. 좋아요, 공유, 구독으로 우리를 지원해주세요. 좋은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